안녕하세요.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설심술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고 미션 확인을 해드리는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그런 댓글, 미션 남겨주신 글들이 있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의 댓글을 좀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이 문자로 치는 게좀 어색해요. 아직은. 그래서 말하는 게 편해서 말로 여러분 댓글에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의 미션이나 댓글을 보고 불편하셨다면 남겨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나는 대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네사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OT 영상을 보고 좀 거절당해서 서운했던 마음을 좀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만나던 당시 제 동생의 수학과외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은 학력에 이과 분야를 전공하고 있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동생이니까 조금씩이나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그건 자신이 할수 있는 건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요. 지속적은 아니더라도 한번 정도는 같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반대 입장에서 그런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했다고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안 사귀시는가 봐요. 이런 게좀 계기가 돼서 헤어지지 않으셨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항상 거절을 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그럴 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왜 거절했을까를 한번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동생을 가르쳤는데 동생이 성적이 오르거나 도움을 못 받았을 때좀 무안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젬병일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아쉬운 거는 남자친구가 거절만 했지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했는지를 설명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이유라도 알면 모르겠는데 싫어 못해 이렇게만 하니까요. 누군가를 거절을 할 때도 거절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나는 해주고 싶은데 나는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할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정도로 이렇게 거절해주면 저렇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미니민 써리 웨어님이 또 주셨네요. 최근에 동생 운전 연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 차를 빌려주겠다, 잘 가르쳐주겠다 설득을 했지만 동생이 거절을 하진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류 판정을 받고서 보류 판정 마음이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릴 땐 언니가 없고 집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 중에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먼저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던 건데 동생이 바로 그러자 하질 않으니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거절, 상대방이 표현하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일치화시켜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상대방에 대한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마음이 단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감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가족에게 거절당하면 더 민망하고 무안하죠. 무시당한 것 같고 여기서 나온 감정은 나를 무시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인일수록 거절당했을 때 데미지가 커요. 이럴 때는 본인의 감정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금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운전, 차도 빌려주고 잘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네가 보류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서운했어. 서운했어. 내가 서운했어까지만 하는 거. 너왜 그랬니? 그러지 말고 내가 서운했어. 나중에 제 설심술을 계속 들으시면 요 화법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걸 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네,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타임은 또 볼게요. 김재은님, 일주일 전에
모임에 친한 언니에게 부동산 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내사에서 직접 확인하고 알아봐서 확신이 들면 투자해보라고 권유했더니 내사 약속은 해놓고서 그 전날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못 가겠다라고요. 저는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는 투자처를 말해준 거고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건데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건지 살짝 상처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상처받으셨겠어요. 진짜 이건 진심으로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 언니를 위해서 권한 건데 언니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분 이 부분을 다음에 혹시 다른 분에게 이런 걸할때 제가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그분이 안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실제로 무슨 뭐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사람이 약속 잡아놓고 안 가는 데는 본인도 미안할 거예요. 많이 미안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언니한테 딱 어울리니까 이걸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만나자마자 결혼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설득은 순서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 전복이다. 뭐 그냥 충동구매할 수 있는 뭐 2, 3만 원짜리다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면 1,000만 원 미만도 없을 거고 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잖아요. 내돈 들어가는 게 얼마 없어도 대출 받아도 그럴 경우는 조금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언니 이번에 내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상품이 괜찮은데 나는 판단이 안 서. 언니가 나좀 도와줘. 오셔서 한번 언니가 보고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조언해줘. 그러니까 언니 보고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니가 와서 이 상품을 좀 평가해줘. 이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그냥 평가해주러 온 거니까.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본인도 좋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언니라면 투자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언니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언니한테 딱 맞는 거 있어. 오면 사야 돼. 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를 가서 얘기 다 듣고 계약을 안 하면 그게 더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욕먹는 게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일단은 거절했잖아요. 누가 미안할까요? 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그 빚은 갚으실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 그러고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언니가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두 그냥 뭐 언니가 그뭐 요즘 부동산 잘 돼? 아이 뭐 언니 뭐 그런 얘기는 뭐안 해도 돼. 그러고 이제 오히려 빼는 게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도움이 되셨어요? 자,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자, 미션 일강 미션이네요. 평소 후배에게 밥도 많이 사줬고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부탁할 일이 있어 연락을 했는데 일정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호구처럼 보였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타인도 당연히 해줄 거라는 전제로 생각을 한것 같네요. 이건 제 기준에서 당연한 거지 타인의 기준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설득보다는 강요의 마인드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강사님이세요. 차미님, 맞습니다. 이미 본인의 답이 다 있어요. 항상 우린 그래요. 내가 상대방한테 이거 내가 너를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을 위한 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나를 위한 거야 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을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거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진심인 거니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또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는데 거절했을 때 그분들은 상처받지 않잖아요. 뭐 제가 보긴 그래요. 왜? 안타까운 거죠. 너를 위해서 권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뭔가 권할 때는 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했을 때막 짜증이 나고 막 수치심 느껴지면,
나를 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을, 미션을 읽고 해드리는 시간 자주 가질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미션 읽어드릴 테니까 미션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제가 혹시 이렇게 문자로 밑에 글로 많이 그 자주 못하고 좀 빼먹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시간 나서 계속 몰아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